대표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시기 바랍니다. 법문 중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갖고 계신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등도 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남긴 교훈, 우리에게 가르친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연관계, 관계 맺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곡식과 물, 공기, 햇빛, 뭐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이처럼 수많은 무궁무진한 인연의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다른 것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그런 인연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화엄경에서는 인트라망이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존재 하나에도 우주적인 협력과 조화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인트라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의 앞에서 깨달으신 것도 이러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해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라고는 연계 이치를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 없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는 나 같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 없이도 홀로 잘 살 수 있다라고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이겨야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는 경쟁 논리를 당연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남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더 성숙한 우리를 회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우리의 길동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도 인간이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도 함께 우리와 함께 가는 존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막같이 황폐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고정,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가 없다. 여러분들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어렸을 때의 나가 그대로인지, 지금의 나가 그대로인지, 앞으로 미래의 나가 그대로일 것인지, 나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나라고는 실체는 고정불변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반야심에서 공이다. 그래서 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의 이치를 관자재 부살이 오온의 공함을 깨닫고 모든 고통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공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실체로 계속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모든 관계와 상황에 무관하게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를 영원히 또 높은 자리로 또 부귀하게 지속시키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참모습을 모르는, 진정한 나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라고 모르는 무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무명. 진실로 알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무명 때문에 그렇다. 나를 비워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나라는 환상의 어떤 단단한 성을 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해감으로 재행무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재범부하라고 하죠. 세상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에 대한 고집 없이 수많은 관계의 맺음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적정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 교훈 이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실천을 통해서 보임으로써 중생에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을 잘 살피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처님처럼 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법화경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사리구라 운하명 재불세존이 유일 일대사연고로 출연하세요. 무엇을 이름해서 재불세존께서 오직 일대사인연을 위해 세상에 출연했느냐. 재불세존이 용령중생으로 개불지견하사 사득청정고로 출연어세 하시며 욕시중생의 불시지견고로 출연어세 하시며 용령중생으로 오불지견고로 출연어세 하시며 용령중생으로 입불지견 도고로 출연어세 하시니라. 부처님 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게 하게 위하여 세상에 출연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오신 참뜻을 한번 이번 기회에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법화경의 이야기인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바로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시고, 여기서 지견이라고 해서 지혜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 속에 살게끔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계시오입니다.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지혜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의 문에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르침이다. 지혜를 지견이라고 지혜예요. 지혜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롭게 살아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오게끔 다 인도해 주셨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한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것도 또한 내가 지혜롭게 살고자 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내가 우리 나와 우리 가족들 이 세상에 다 지혜롭게 살므로 인해서 나도 평안하고 우리 가족도 평안하고 이 세상이 평안하고 평화롭고 편안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러한 다짐을 여러분들 나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죠. 나 혼자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 등 밝히는 것도 또한 함께 밝히는 것. 누구한테 불교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등 하나 답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만 부처님 오신 날 공원사 등 달지 말고 우리 함께 여러분 이웃과 함께 같이 등 달 수 있도록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봉헌사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봉헌사 이 사회와 함께하는 봉헌사가 되도록 그리고 이 세계와 함께하는 봉헌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